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22일자 여러분들과 HLB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 빠지다가 저점 확인한 이후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HLB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리보세란이 효능 입증에 대해서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즉 쉽게 말해서 FDA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HLB가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인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를 설립했다는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앞으로 FDA에 대한 무난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전에 만들어두었던 전고점인 12만원 뚫어주고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은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주가가 반등해주었을 때 바로 직전에 만들어두었던 12만원이라는 고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12만원 부딪히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10만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었을 때 지금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 혹은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12만원 바로 뚫어주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지지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눌림 저점에서 잡아가셔야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마음고생하시는 기간이 적으실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수 평단가 자체가 달라지실 거고요. 보유기간에 따른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9만원 주가 눌리는 시점에 이 9만원 뚫고 내려간 이후 다음날 바로 9만원 위로 복귀한 부분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 9만원까지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스윙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FDA가 승인이 되었을 때 주가가 12만원 뚫어주고 올라갈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재료 소멸이 되는 데까지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4월 9일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해준 시점에 9만원 이하에 목표가를 1차적으로 12만원까지 보고 1차 목표가인 12만원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4월 9일자 이날 이후 4월 8일날 복귀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4월 9일부터 충분히 여러분들이 9만원 이하에 3일 동안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12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와 주었을 때 단기적으로 50% 물량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눌려 주었을 때는 이 50% 물량을 다시 한번 매수해서 이 비중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주가가 눌림을 받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을 때는 안전하게 이 50% 물량만 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실질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12만원 주가가 올라왔을 때 12만원까지 주가가 반등해 주었을 때 뚫고 올라가는지 조정을 받는 구간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HLB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일봉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HLB 보유하시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내드릴 거고요. 유튜브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재료들에 대한 정리와 이 주가가 12만원까지 왔을 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12만원 주가에서 눌려주었을 때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이나 신규 매수 타점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정리되어 있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12만원 뚫고 주가가 올라가 주었을 때 최소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 대금들, 이 거래 대금들에 대한 이탈이 있을 때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HLB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하실 수 없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시가 매수 이후에 매도 타점까지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이 타점들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HLB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타점에 대해서 모두 다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장 전에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제 이름 박영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과 하단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몇 시에 보내드렸는지 오늘도 장 전에 8시 55분 248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리고 HLB 제약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 전에 기사가 나왔었죠. 2조 대에 달하는 시장 독점 기사가 나왔었고요. HLB 제약 오늘 갭 띄워주면서 단타를 들어가야 하는 자리 이렇게 확실히 나온 종목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자 4월 22일 보시게 된다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부터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30%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만들어주고 내려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HLB 제약 지금은 6%, 7%대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5%까지 확실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할 때 여러분들 물량으로는 호가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는 종목으로 제가 책임지고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도 어려우실 게 절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 단타 종목들 대응 실시간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 제가 모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 체크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지금 이 눌림 가격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거고요. 재료가 좋습니다. 이 HBM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AI 관련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부각될 거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게 된다면 강하게 주가 상승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적인 지금 시장에 가장 핵심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세력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단타 스윙 둘 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신 종목으로 단타 혹은 스윙 종목으로 챙겨서 100% 무료로 챙겨드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에서 책임지고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때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지만 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졸일 일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 단타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될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매매 기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계좌의 손실이 크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 도움 받으시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갈 수 있는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